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있는 수련아 씨 당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이요. 21살 그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 나이지만 올해 2020년은 경진생 분들한테는 조금 답답할 수 있는 운입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내 맘대로 되지가 않고 마음도 떠있기 때문에 어디론가 홀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수 있고 또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애정운도 그리 좋다 볼 수 없으니 평소보다 언행이나 행동에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올해가 그렇게 썩 운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내가 노력을 하는 만큼 내가 얻는 게 그렇게 적어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여요. 무진생 33살, 2020년 무진생들은 다소 모임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바쁘게 움직이기는 하는데 움직이는 만큼의 실속은 없다.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과 특히 이성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평소보다 말을 좀 줄이시고 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올해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직성을 내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경진생 분들 45살, 2020년은 좋습니다. 다만 올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떤 두 갈림길에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운수가 이제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정을 좀 내리시기 전에 저에게 먼저 물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 왜냐면 개개인마다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또 좋다 그래도 또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고 뭐 그런 거를 이제 들으시면 더 좋겠죠. 올해 그리고 다소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이 좀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반, 안 좋은 거 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57세 갑진생 분들 2020년은 조금 힘듭니다. 금전으로 고심이 많겠다 하시고 내 것 지킴이 우선인 운세예요. 손재수나 실물수가 있으니 다소 아쉽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리 안 좋은 건 알고 조심하시면 좋겠죠. 물건 잃어버리지 않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다소 답답하더라도 올해는 조급함만 버린다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진생 69세 임진생 분들도 올해는 사람을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평소보다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람을 믿었다가 손재가 날 수 있다 하시니 경계를 좀 하시고 올해는 이상하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맘같이 움직여주질 않는 형국이라 다소 고립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다 같이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혼자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수가 안 좋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심해야 될 부분만 지키신다고 하시면 무탈하게 그래도 보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임진생 분들을 부모로 이제 두신 이제 분들은 올해는 이제 부모님이 조금 이제 평소보다 약간 외롭다. 좀 내가 괜시리 고립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좀 외로워요. 아무튼 올해는 그니 평소보다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더 연락도 자주 해드리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또 하다 보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